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네. 예, 방장님께서 포경 수술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요. 무슨 말씀이요? 현재 비뇨기과 의사고요. 놀라지 마요. 구라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방장님,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포경 수술하셨어요? 20살이요. 스무 살이요? 네.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 본인 스스로 한 거예요? 저가요. 예, 저가요가 아니라 제가요죠. 아, 예, 제가요. 예. 너무 앞이 늘어져 있어가지고. 저기요, 저도 앞이 늘어져 있거든요. 웃어서 죄송해요. 웃어서 그걸 왜 죄송해요. 하세요? 아, 장인님, 아,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씨발, 저거 시청, 저걸. 저거. 저 방장님, 그냥 쪽지를 그냥 아예 거부해 놓으시면 안 될까요? 거부했어요. 항상 받지 않음, 이게 옵션이 있어요. 했다고요. 예, 저 화내지 마시고. 방장님, 네. 상당히 그럼 좀 늘어져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는 좀 표피가 이제 감싸고 있는 그 표피가 축 늘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음경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좀축 처졌다는 얘기입니까? 그 어려운 말좀 쓰지 마세요, 모르니까. 그러면은 방장님의 고추 상태가 네. 예, 어떻게 말 어떤 지금 뭐 표피가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네. 예, 어떻게 돼 있느냐는 얘기죠. 말을 더듬어. 저기 죄송한데 좀 아주타님이 얘기하실래요, 그러면은? 아, 저 코트 맞아요? 목소리가 너무 다른데? 방송 링크 해드릴 테니까 그냥 직접 와서 그냥 네 눈깔로 쳐보세요, 그러면은, 뭐로 씨발. 봐요? 유튜브로 봐요? 예, 유튜브에서 그냥 코트 치시면 나와요. 아, 유튜브도 방송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는 따로 유튜브 사장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알아보시면 되고, 아이고, 씨발, 대화하는데 그래 방해하세요. 목소리를, 아, 아, 말을 그러니까 너무 당신이 그걸 더듬어서. 뭐 확인할 그게 필요 없잖아요. 아니, 아, 거 코트는 원래 말을 씨발 안 정말. 더듬는데, 그쪽이 말을 아, 거 하도 씨발 더듬어가지고. 정말 말 맞네. 거 저 씨발 코트 정말. 아닌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당신은 무슨 저기 그거 같아요. 꼭 술주정뱅이 같아요. 아, 술 먹고 왔어요. 어디서 씨발 새끼 막걸리 처먹고 와가지고 주둥아리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씨발 새끼 그냥 죽여버리라니까. 방장님. 아, 그 코트님 누구랑 그 아, 싸운지 거 알았는데. 씨발 참 말이 많네. 개 씨발 새끼. 아, 코트님 그 남순이한테 발렸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네? 그만 좀 하시라고. 왜, 민감해요, 이 얘기? 방장님, 네? 저분을 좀 강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강퇴 못해요. 왜요? 지인이에요? 아, 이거 그거거든요. 그 토크 뭐죠? 존목질 하는 방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그럼 방장님은 그럼 포경 수술 한게 아닙니까? 저는 했는데요. 방장님의 포경 여부는 그러면은 확실한 거야? 실화예요? 아니에요? 심한데 보여드려요? 아, 보여주진 마시고요. 그 더러운 걸왜 들이미세요? 두렵다니요. 님안 했어요? 저도 했어요. 근데 두렵다니요. 근데 하고 나서 얼마 안된 상태는 굉장히 더럽거든요. 저처럼 이랬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무 살 먹고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결정인데 얼마나 축 늘어졌길래 표피가 아예 벗겨지질 않나 봐요. 자연 포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벗기면 벗겨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기 때부터 예.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 그 고추 그 앞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귀도. 네, 아니 귀도 말고 그 귀도를 껍데기. 감싸고 있는 표피. 네, 표피요. 예. 그거를 맨날 이렇게 축 늘어뜨려가지고 잡아뜨리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잠깐만. 네. 그 껍데기를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항상 쭉 늘어뜨렸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엄청. 진짜 아, 같은데? 씨발. 아, 죄송해요. 웃어서 죄송한데. 아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럼 네. 당연히 포피오피를 제거하셔야죠. 포피,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매우 네. 무서워가지고. 네네네. 제가 방장님, 여태까지.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혹시 성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저 토요일 날 하고 어제 하고 왔어요. 아, 그럼 이미 해보셨구나. 토요일 날 그걸 관계를 마지막으로 갔고, 아, 토요일 날 하시고. 네, 아까 그거 하고 왔죠, 이제. 그러면 좀 시원하시겠네. 근데 방장님 같은 경우 진짜 해야 되는 케이스네요. 네, 앞이 너무 늘어져 있어가지고, 저 원래. 아이씨.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그래도 귀두가 이제 바깥 세상을 구경하니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시켜줬거든요, 구경을.
근데 방장님 포경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실밥 같은 거다 이렇게 하고 잠만요. 나잖아요. 완벽하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그때가 조금 힘들어요. 뭐가 제일 그래요? 힘드냐면은 빤스나 바지나 이런 데 이렇게 그 옷감 소재에 옷감에 이렇게 귀두가 이렇게 살짝이라도 닿잖아요. 기분이 막 이상해요. 찌릿찌릿한 그 뭔지 알죠? 귀두 만지면 나는 그 느낌. 아, 존나 아파요, 그거. 네? 존나 아팠어요. 많이 아프죠? 네. 근데 그게 앞으로 계속될 텐데 그 상태에서 이제 여자분이랑 관계 맺으시면은 계속요? 네? 이 느낌을 계속 평생이야? 평생 가진 않아요. 나중에는 조금 그냥 그게 무뎌져요. 근데 그게 성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나는 안 하는 걸 추천하는데 방장님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케이스라서 그쪽도 딱히 했잖아요. 조언을 못 드리겠네요. 그쪽도 저처럼 그랬나 보네요. 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큰 이모가 저 피자 사준다 그래가지고 데려가고 했거든요. 갑자기 저희 큰 이모가 저희 어머니가 셋째예요. 셋째. 저희 이제 엄마 쪽 이제 외가 쪽이 팔남매인데 엄마 셋째예요. 첫째 이모가 이제 큰 이모죠. 큰 이모가 집에 갑자기 와요. 와더니 하는 말이 태훈아 피자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티고 갔다. 아 피자? 좋아. 피자 먹고 싶어 이모. 가요. 이모 손을 잡고 그때 목포에 있었어요. 이모 손을 잡고 저는 시내로 나갑니다. 시내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웬 피자집은 없고 비뇨기과, 남성 비뇨기과 굉장히 큰 건물 앞에 세우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렸어요. 이모 손잡고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따라 올라갔어요. 병원에 이모가 들릴 일이 있었나. 저는 비뇨기과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애들도 있었고 그때 한참 폭염 열풍이었어요. 폭염 시즌이었어요. 의사들이 이 세일을 때려요. 어떤 그 특정 그저 기간 세일을 해요. 폭염 몇 프로 뭐 이렇게 뭐 싸게 세일을 합니다. 전 그때 직감을 하고 나왔어야 됐는데 끌려갔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제 나이 또래 애들이 막 있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나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로 눈 마주치면 이러고 그냥 애들이 많더라고요. 뭐지? 근데 비명 소리가 막 비명 행사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여기저기서 으아! 으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떤 애는 걷는데 꽃게처럼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걷는 폼들이 이상하더라고. 어디서 자꾸 나오는데 뭐지? 그때 나는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틀어주는 그냥 TV만 보고 있었어요. 앉아갖고 의사 선생님이 부릅니다. 윤태훈 어린이, 윤태훈 어린이. 이모가 갑자기 가자 가자 손잡고 있는데 왜 이모 왜왜나안 아파 안 아파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대로 끌려가서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이렇게 재더라고요. 나안 아파 그러면서 저는 계속 그럽니다. 불안해서 그냥 이모가 그럽니다. 그냥 잠깐 검사만 하는 거야. 태훈이 몸이 이렇게 저기 뭐야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검사만 하는 거야. 괜찮아. 뭐지? 청진기를 대는데 제 심장 계속 박동수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저는 외칩니다. 조용하게 땅을 보면서 안 아픈데 나나안 아픈데 나안 아픈데 의사 선생님 계속 웃습니다. 괜찮아 그래 아주 건강하네 우리 태훈이. 자등 등에 딱 이렇게 등옷 올리고 청진기 등에다 갖다 댑니다. 몇번
여섯 번인가 찍더니. 그래,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네. 안 아픈데, 안 아픈데. 다시 그 대기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분 정도 있었나요? 예. 네. 간호사 선생님이, 간호사가 잠깐 나오더니, 문 밖에서. 아, 준비 되셨어요. 윤태훈 어린이, 볼펜 하나 들고. 윤태훈 어린이 어딨어요? 아, 네. 그대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모는, 잠깐 들어갔다. 아, 주사 안 맞을 건데 하면서. 전 그때 폭풍수술이 뭔지도 몰랐어요. 웬 수술실에 누우라 그러더라고요. 이모도 없고 그 안에 의사 선생님 믿고 간호사 한 명 있는데 의사 선생님 좀 무섭게 생겼었어요. 막 수염 나가지고 뭐지? 그 자리에 그냥 누워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그 병원 그 저 불빛 있잖아요. 불빛 위에서 탁 내리쬐더라고요. 내 얼굴 탁 비추고 있어요. 여긴 어디? 난 누구? 그리고 제 그만 의사 선생님이 주사기를 꺼내더라고. 무슨 요만한 통에다 뭐 이렇게 주사기를 딱 빼더니 물 빼더니 약을 딱 이렇게 주사기에 넣더니 한번 다 가더라고요. 물방울이 근데 그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어요. 물방울이 위로 이렇게 탁 하면서 물방울 위로 딱 나오는지 주사기 잘 되는지. 공기 빼려고 하라고 해서 주사기를 탁탁 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 내 바지 내렸어요. 저 엎드리려고 했는데 엎드리지 말라고 다시 앞으로 눕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음경에 꽂힌 주사를 넣더라고요. 존나 아팠습니다. 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또 아팠어요. 걔도 너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소리 지르면 의사 선생님이 날 때릴까봐 그만큼 순수했어요. 이윽고 한 욱신욱신거리더니 3분 정도가 지나니 아무 감각이 없더군요. 방광 위쪽에서부터 밑에까지 감각이 없습니다. 무릎 정도까지 마취가 잘 된 거죠. 그 상태에서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 그 의사 그 저 뭐지 의료기구 이렇게 쇠 부딪히는 소리 의료기구 이렇게 드는 소리 막 가위 같은 막 그런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그런 소리들 쇠가 부딪히는 소리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누워 있었는데 제가 아랫배 있는 데까지만 마취가 돼 있잖아요. 이거 진짜인데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누워 있는데 깍지 끼고 머리 이렇게 뒤에 대고 누워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물방울이 위에서 이렇게 쫙 타고 내 여기 갈비뼈까지 갈비뼈 위에 있는 데까지 명치까지 이렇게 물방울이 쫙 떨어지더라고요. 뭐지? 봤어요. 피가 간호사가 얼른 닦더라고요. 그 저기 뭐야 솜으로. 그리고 나서 수술이 끝나고 표피를 제거한 거죠. 그러고 나가서 노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 안 울었어요. 이모가 얼른 내 손 잡아채고 접수 계산 다 하고 그러고 택시 타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피자는 안 사주고
그리고 집에 보내놓고 나더니 이모가, 이모 바빠서 좀 이따 올게. 전 피자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었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큰 이모가 저 피자 사준다 그래가지고 데려가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속임당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저는. 왜냐면은 저도 포경을 안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으면요, 그뭐 아주 뭐 기분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 쾌락을 느낀다고. 근데 포경을 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성기는 좀 느끼는 그 느낌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중2 때 한번 끌려갔었거든요. 중 이때요? 네. 근데 어찌됐건 지금 하셨으니까. 그때 소리 지르면서 도망 나와가지고. 아, 근데 님은 뭐 표피가 좀축 늘어진 코끼리 꼬추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솔직히 지금 크기는 좀 매우 커가지고, 네. 크기는 크다고요? 내그 프링글스 통 알아요? 예. 그 정도만 하거든요. 프링글스 통만 하다고요? 네. 여기 혹시 허언증 방이에요? 아이씨, 진짜예요. 이 방에 혹시 여성분 계십니까? 있는데 왜요? 누구죠? 찾아보세요. 까마귀님? 얼음님? 뭐, 말씀들이 아예 다 없으신데? 주타 오빠라고 하는 겁니까? 얼음님? 자나 봐요. 네네네. 얼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3살이요. 아, 그러시구나. 저기 그 혹시 포경 한 남자가 좋은지 안 하는 남자가 좋은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거왜 물어보세요? 아, 아직 그런 걸 모르시는구나. 본 적도 없으세요? 근데 저기 한 남자가 코치님, 좋아요. 한 남자가 좋아요? 네. 왜요? 네? 왜요? 안 하면 그렇죠. 안 하면 냄새 나요? 네. 하길 아, 잘했군. 냄새를 맡아보셨구나. 방장님, 네. 저분이랑 잘 사귀어보세요. 저분, 한 남자가 좋대잖아요. 그쪽도 했잖아요. 네? 그쪽도 했잖아요. 아이, 근데 저는 얼음님 같은, 얼음님. 네. 아,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근데 저분 진짜 이뻐요.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봤죠. 근데 사진. 말 걸지 말래잖아요. 그쪽이 못생겼나 보죠. 인성 쓰레기니까. 생긴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굴 많이 보긴 해요, 저분이. 고추랑. 아, 꼬추랑 얼굴. 방장님, 아무튼 뭐, 잘하신 선택이고, 방장님 선택이 그거니까. 보여드려요? 아, 보여주 아니, 근데 진짜 왜 자꾸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래요? 약간 뭔가 좀, 뭔가, 나도 드디어 해냈구나 하는 이런 마음에 약간 저도 막 보여주고 싶고 지금 근데 그런 방장님 마음입니다. 오줌 싸면은 근데 막 여러 갈래로 나가죠. 아, 저 아직 지금 안 쌌어요. 아직 안 쌌어요? 네, 마려운데 참고 있어요. 나중에 싸시면 이제 그거 막 여러 갈래로 나가실 거예요. 그거 좀잘 잡으셔야 되고 컵라면 그 용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줌 싸시는 게 좋아요. 저 옛날에 진짜 포경했을 때 생각나네, 방장님 보니까. 아, 씨. 몇 살에, 아, 초등학교 때 하셨다 했지. 예, 저 초등학교 때 있었죠. 예. 그때는 고통 못 느꼈을 것 같은데. 그때도 고통 엄청 느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저는 링으로 했거든요. 저는 그거 했어요. 예. 그, 가위로 막 자르는데, 예. 자르는 느낌이 막 나더라고요. 개쩌는 게 이제 그, 저 뭐야, 지금 시청자들 중에서 포경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아우, 이게 더러워.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 감각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고추를 자른 느낌이 나요. 그 표피를 자르고 거기다 링을 씌워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 수술 방식이 고추의 크기를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수술 방식인데 제가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훌륭해요. 나름 제가 매그넘이에요, 매그넘. 예, 6.9cm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수술하는데 이 피가 이렇게 딱제배 위로 이렇게 흐르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막 나더라고요. 그 아주 공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방장님은 뭐 절개 수술 뭐 이렇게 실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근데 그 네. 마취 했다가 계속 풀려가지고 아. 아팠거든요.
아무튼 뭐 포경하신 거는 잘한 거 같아. 존나 좀 위생적이긴 해요. 냄새가 안 나. 그 좆밥 냄새라 그러죠? 네? 아주타 입 냄새 있잖아요. 아주타님 저 아가리에서 난 냄새. 예. 그게 좆밥 냄새거든요. 아, 예. 코트님. 네. 그런 거니까 이제 뭐 그런 냄새 좀 안 나고 좀 코트님. 좋... 예예. 노래하는 사람이죠. 예, 노래하죠. 그럼 혹시 제 고추를 위해 노래한 거. 님 고추를 위해서 노래를 해줄 수 있냐고요? 네. 어른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될 것 같아. 어른님이 듣고 싶다 그러면 하는데 어른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네. 아니에요. 네. 어른님 말 걸지 마요. 아, 아 저를 위해서 해주세요. 저를...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달라고요? 네. 싫어 이 씨발년아 이 병신 같은 년아.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를 왜 하니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돈 10원 한 푼도 안 받는데 내가 너 같은 새끼야 노래를 왜 하겠냐고 이 씨발 새끼야. 어? 알겠어요. 그러지 마요. 싫어 이 씨발 새끼야 욕할 거야 이 개새끼야. 아까 네가 나 찾잖아 이 개새끼야. 아까 왜... 아까 한 거 좀 장난으로 하신 거죠 그냥 얼음님? 네. 예, 그럼 노래 불러드릴게요. 노래 뭐 듣고 싶으세요? 이바보야. 이바보야? 네. 알겠습니다. 이바보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바보야 진짜 아니야. 여기까지 할게요. 어땠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정승환 거요. 정승환이 이 바보야요? 네. 안 할 거야 이 씨발 새끼야. 와 코트님. 왜요? 좀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니 몰라 정승환 노래를 씨발. 뭐 알아야지. 아 요즘 왜 이렇게 정승환 노래들을 환장을 하지? 예? 저 불러주세요. 안 돼요. 아, 저 제발요. 저 지금 계속 노래만 듣고 있는데. 예. 방장님 딴 꼬추를 생각, 위해서? 딴 생각 안 하려고. 알겠습니다. 이 고추야 진짜 아니야. 그거 말고요. 제가 불러달라는 노래는 또 따로 있어요. 아직도 표피 쑥 늘어졌다. 알겠습니다. 뭐, 뭐 다른 노래 뭐 불러드릴까요? 우주를 줄게요. 우주를 줄게? 그게 누구 노래죠? 나사에서 나온 노래인가요? 아이고 씨발 뭐 이렇게 우주 나 저번에도 우주를 줄게 부르라 그랬는데 그게 뭔 노래예요? 누구 노래예요? 우주소녀 노래예요? 커피를 너무 우주를 줄게? 볼빨간 사춘기? 네 얘네들이 이름이죠 팀 이름이 볼빨간 사춘기예요? 예 많이 들으세요 이 노래 아시겠죠? 예? 불러줘요. 싫어 이 씨벌 새끼야. 왜 욕을 해요? 싫어 이 개새끼야 저거 새끼야. 너 근데 너 이모티콘에 저거 가운데 달려있는 거 이거 뭐예요? 에이 개똥새끼야. 보여주려고 깠잖아. 아 그래서 저거 보여주려고 아까부터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진짜 했어 나. 많이 하세요. 자 다른 번 갑시다. 예.